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설도 다가오고 해서 찹쌀 육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가라고도 하고 찹쌀 육아라고도 하고요. 100% 찹쌀이거든요. 먼저 씻은 다음에 물에 불려보겠습니다. 지금 쌀을 이틀째 담갔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거품도 끼고 약간 상하는 듯한 그런 발효된 듯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3일째거든요. 물 위에요. 골맞이 같은 것도 끼고 거품 같은 것도 꼈습니다. 노란 콩이거든요. 콩가루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콩으로요. 콩가루는 생콩가루고요. 아니면 이렇게 메주 콩을 이렇게 한 줌만요. 소주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루 더 불려서요. 4일째 되는 날 깨끗하게 씻어서 방앗간에 가시면 돼요. 4일째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골맞이도 끼고 찹쌀을 삭힌 겁니다. 이렇게 찹쌀을 삭혀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씻었어요. 찹쌀에서 이제 약간 그 뜬내가 좀 나요. 깨끗하게 헹궈서 막걸리 한 잔도 같이 부어서 빻으시면 여기 축축해서 이렇게 서로 뭉쳐있습니다. 찜통에다 찌는데요. 한 40분 정도 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찜통에 뚜껑을 닫고요. 3개 강불로 찌겠습니다. 물은 넉넉히 잡아주시고요. 40분 정도 쪘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 치대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르기 전에 빨리 넣어줘야 돼요. 찹쌀이 겉이 금방 또 말라버리거든요. 좀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네모나게 좀 정사각형으로 썰을게요. 이렇게 네모나게 썰면 산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잘라서 왜 만든 거 있죠? 그거는 강정이라고 하거든요. 실온에서 말리시면은요. 따뜻한 방에 한지 같은 거 깔고요. 며칠을 말리셔야, 딱하게 말려야 되거든요. 저는 건조기가 있으니까 건조기에다가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요. 저는 건조기에다가 담아서 말려오겠습니다. 찹쌀떡을 완전히 다 말려서요. 육아가 되는 떡 바탕이 됩니다. 떡판이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는데요. 돌처럼 말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렸습니다. 직접 만든 조청이고요. 조청 만들기 힘드시면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조청 만들면 얼마 나오지 않거든요. 16인용 밥솥 하나에서 만들었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한 1리터거든요. 조청 만드실 때 생강즙을 내서 만드시면 생강맛 조청이 되면 또 육아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는 생강을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생강청이 있어서 이걸로 섞어서 하려고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강청이랑 섞어서 육아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 향이 좋습니다. 티밥이거든요. 쌀을 뻥튀기 한 건데요. 이렇게 분쇄기로 돌려봤거든요. 편하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가루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쉬운 대로 해먹기는 좋은데요. 가루가 많이 생겨서 또 다시 방앗간에서 빻아왔습니다. 육아에 이 바탕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육아를 튀길 때는요. 두 군데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요거는 프라이 전용이거든요. 기름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을 너무 올리면서 튀겨지도록 하지 말고요. 살짝 따뜻하게만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불을 좀 꺼주셔도 돼요. 좀 스며들 시간을 좀 주면은 그게 불린다는 작업이잖아요. 불린 시간 주고 이렇게 옮기면 바로. 그리고 기름은요. 1cm 안 되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육아는 충분히 튀겨지더라고요. 온도를 좀 세게, 우리 보통 핫도그 튀겨 먹는 정도 온도, 한 150도 정도 온도를 튀김 온도로 맞추시고요. 이거는 좀 따뜻하게 유지된 온도, 지금 따뜻해졌거든요. 불을 완전히 낮춰준 다음에 이거를 일단 넣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온도가 조금 많이 좀 뜨거워져서 지금 벌써 부풀어 오르려고 하죠. 여기도 지금 온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여기도 넣으면은 바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뜨거우면요, 불을 이렇게 꺼두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는요, 부풀면은요, 바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저로. 저희 어머님은 또 이런 헛똥 누르는 걸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뒤집어 주고요. 한번 또 눌러주고. 이렇게 헛똥 누르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뒤통리를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기름이 많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한 개씩만 튀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미 색이 약간 노릇해지면서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지셔서 다 됐거든요. 기름을 좀 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요. 이것도 지금 조금 부풀어 올랐잖아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불은 제가 지금 낮췄습니다. 너무 높아서. 너무 높으면 갑자기 튀겨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불은 조금 낮췄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튀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튀겨집니다. 아주 신기하게 잘 튀겨집니다. 양이 거의 한 서너 배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건져 넣을게요. 자, 다시 여기 한 개 있던 거 마저 넣겠습니다. 이게 금방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시면 모양이 잡힙니다. 궁금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두 번을 저렇게 튀겨야지 꼭 되는 것인가 하는. 이번에는 제가 두 번 튀기지 않고 이렇게 불리지 않는 이 딱딱한 이 판으로요, 떡판으로 바로 한번 튀겨볼게요. 궁금하더라고요. 되나 안 되나. 자, 급하게 올라오니까 눌러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로. 근데 이게 누르면은요, 펴지기 때문에 신기해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계속. 뒤집어줍니다. 꺼. 누가가 막 움직여요, 살아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지금 온도가 너무 세다 싶어서 제가 불은 좀 꺼놓고 남은 열로 할게요. 이 정도면 한 180도, 막 20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세서. 이렇게 눌러주면서요. 굉장히 커졌죠? 거의 프라이팬 하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게 육아가요. 이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모양이 잡아주면 이렇게 잡힌다는 거. 기침 털 올려서 기름을 빼주면 돼요. 조청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묽게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 데우고 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굳었다면 조청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요. 생강청을 좀 섞어 놓을게요. 원하시는 만큼 섞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식힌 다음에요. 발라줍니다. 일단 푹 담갔다 건져도 되지만, 그러면 조청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렇게 바르는 쪽으로. 여기는 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 발라주시면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르니까 많이 달지도 않고 맛있었습니다. 적당히 발라야지 눅눅하지도 않고 맛있게 잘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발라놓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는 발라야지 그래도 살티밥이 붙거든요. 살티밥 혹은 뭐 살연사라고 하는 거를요. 이게 분쇄기로 갈면은요 가루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집에서 드시기에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육아가 다 됐습니다. 작은 것도요,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조청은 없으면 올리고당, 물엿, 뭐 생강청 다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라지청을 바른다면 감기에 좋은 도라지 한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삭하지만요. 이 조청이 한가 속으로 스며들면서 이게 약간 녹록해지면서 쫀득쫀득해지는 겁니다.